영감님! 정신 차려보세요! 영감님! 영감님! 저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사랑아! 너 왜 그래? 너 누구랑 싸웠어? 어? 사랑아! 왜 울어? 어? 사랑아! 야, 현명아! 사랑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왜 그래? 말해봐! 그게 그 할머니 오라버니라는 분 있잖아. 그 할아버지 보고 놀래서 그래. 뭐? 우리 오라버니가? 어디 계셔 지금? 뭐 할아버지 쓰러졌어. 할아버지 아파. 뭐? 어디서? 할아버지가 사랑이 부르면서 쫓아오시다가 쓰러지신 바람에. 아유 할아버니가. 아유 우리 할아버니가. 아유 같이 쓰러져. 아이 고래 싸움에 불쌍한 새우등만 던진다고 이러다가 이게 새우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럴 때는 36개 출행량이 최고인데. 어, 사모님. 왜 그렇게 놀라세요? 아니 놀라긴요. 좀 막 나가려고 하는 잠인데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아 잠깐. 이 저 쭈그렁 영감탱이 어디 갔나? 아버지 어디 가셨냐고요? 아이고 참, 나 없다고 코세를 못 참고 발짝 낸 앙디 숙회처럼 그냥 꼬리 살래살래 흔들면서 또 어디 나간 거야? 아야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참 민 변호사님, 가구 명장은 차 대표네 대왕 건설에서 자금 대주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예? 아 그 일은 저번에 어그러진 거 아닙니까? 일단은 대왕 건설하고 같이 투자해서 가구 명장 인수하기로 했어요. 이게 아, 잠깐만 전화 좀 받겠습니다. 예, 진봉 씨 웬일이십니까? 예? 천사님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 오셨다고요? 아니 아버지가 어디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알아보고요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니 영감이 또 쓰러졌다는 거야? 예, 사모님 사장님께서 길에서 쓰러져가지고. 아, 백일홍 씨가 지금 이 병원으로 모시고 왔답니다. 우리 아버지 왜 쓰러진 거죠? 당신 애들 또 무슨 짓 한 거야? 그게... 세상에 니년들이 기어이 우리 영감 잡아먹은 거지. 이제 속 시원하니? 어? 아유 세상에 니년들 같이 징글 맞고 재수 없는 것들이 또 어디 있을까? 이제 우리 영감 어쩔 거야? 사모님 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왜 백일홍 씨가 우리 아버지를 병원에 데리고 온 거죠? 아, 빨리 말씀하십시오. 사장님 벌써 세 번째 쓰러지신 거라니까요. 자꾸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나십니다. 그게 영감님이 저희 집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뭐? 아니 이 영감댁에 거길 갔다고?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가? 아유 내가 그 애편에 풀어줄 때 이런 사단이 일어날 줄 알았어. 어? 맨날 그냥 옥분이 노래 부르더니 기어이 그년 집 앞에 가서 코를 박고 죽어. 얘라 이놈의 영감탱이 그냥. 아니, 사모님 아직 사장님 돌아가신 거 아니까 제발 진정 좀 하십시오. 가만 있어. 자넨 진작에 알고 있었지? 자네도 한편 아니야? 아닙니다 큰 사모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합의해주면 이런 꼴 일어날 줄 알았어. 어? 아유 내가 그년 다시 잡아 쳐놓든가 해야지. 내가 아주 이것들 꼴보기 싫어서 살 수가 없어. 가면서 근데 15분 1분 2년 어디 갔어? 우리 영감 저렇게 해주고 지금 어디로 숨은 거야? 저희 어머님은 영감님이 저희 집 앞에 왔는지도 모르세요. 영감님은 보시지도 못했어요. 뭘 못 봐 못 보긴. 얘라 이 천하의 벼락 맞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이 작당을 하고 우리 영감한테 돈 뜯어내려고 그런 거지? 어? 얘라 이 엄마 참으세요. 허리도 솜찬 리더가 더 덥나요? 아이고 이거 놔. 얘이 지진담 이안통오렴을며 저 패대기 쳐도 시원찮은 전현을 두고 뭘 참으라는 거야?
우리 엄마 더 열받게 하지 말고 그만 가봐요. 그래요. 얼른 가보세요. 예. 우리 아버지 저렇게 됐다고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빌라 처분해서 넘기고 그쪽 시어머니 우리 아버지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요. 사랑의 문제 여기서 덮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지. 아이고, 저것들을 믿고 풀어준 우리가 다 모자란 인간들이지. 아, 지금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어떻게 되셨는지 내 눈으로 봐야겠어. 이렇게 넉넉히 앉아있을 수만 없어. 아, 진짜 정신 나갔어요? 폭행죄로 유치장에서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그런 소리 하세요. 거기 가서 또 뭘 어쩌시려고요? 유치장이 아니라 감옥에 가더라도 오라버니를 만나야겠어. 저러다 그냥 식물인간이라도 되면 나는 못 살아. 진짜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일 좀 그르치지 마시고. 이거 나가요. 아유, 아유 애미야, 너 지금 병원에서 오는 거지? 우리 어른이 어떻게 되셨어? 아직은 몰라요.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거 보고 왔어요. 뭐? 아유 이대로는 못 살아. 내가 직접 병원으로 가봐야겠다. 아유 어머니, 병원 가셔도 소용없어요. 중환자실이라 들어가지도 못해요. 가봤자 어차피 가족도 아니라 면회도 안 돼요. 아유, 아유 내가 왜 안 돼? 어? 내가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데 내가 왜 안 돼? 병원에 식구들도 다 계신데 지금 가시면 어머니 또 험한 걸 당하세요. 아, 저기 이롱이 말 들어요. 안 그래도 불난 집일 텐데 그 병원에 찾아가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에요. 답답하시더라도 그냥 집에 계세요.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무슨 놈의 팔자가 내가 이 모양이야. 전생에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오라버니가 쓰러지셨는데도 가보지도 못하고. 사랑이 언니 울지만 내가 무지개 머리띠 줄게. 그래 사랑아, 언니가 공주 종이 인형 그려줄게. 어? 어 나도. 알았어, 너도 그려줄게. 울지마 엄마. 혜령아, 진솔이 데리고 잠깐 밖에 나가 있어줄래? 어, 진솔아 이리와. 언니랑 밖에 나가서 그림 그리자. 우리 공주님, 엄마랑 얼굴 좀 보자. 많이 놀랬지 우리 사랑이. 나 때문에 그 할아버지 쓰러지신 거예요? 아유 아니야, 할아버지가 원래 좀 아프셨대. 내가 소리 지르고 도망가서 그런 거 아니고? 어 아니야. 엄마 할아버지 죽으면 어떡해? 병원 가셨으니까 치료 받으시면 괜찮으실 거야. 다 나 때문에 할아버지도 아프고 할머니도 아픈 것 같아. 아우 아니야 사랑아,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지. 그럼 울지 말고 할아버지 빨리 낫게 해달라고 엄마랑 같이 마음속으로 빌자. 오늘까지 펜션 가구 포장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